오늘은 이제 철판 요리 막 먹었거든요. 와규라고 해가지고 막 그런 요리들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식을 하나 사왔어요. 잠시만요. 네, 커피랑 민트초코 사왔습니다. 네, 사실 가게에서도 마차 아이스크림을 먹었었는데요. 그래도 편의점에서 민트초코가 있길래 이게 약간 저한테는 추억의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옛날에 마크랑 일본 왔었을 때, 오씨, 근데 다 녹았다. 와, 너무 녹았는데? 마크랑 같이 밤에 나가서 먹었던 아이스크림이라서 뭔가 추억이 생각나서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녹아서 거의 민트 초코 우유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녹았어. 근데 맛은 있네요. 아이스크림 국이라고요? 저도 이렇게 빨리 녹을 줄 몰랐어요. 맛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행복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랑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행복합니다. 이곳에는 일본에 있는 오사카에 계신 분들을 만나러 왔으니까 행복해요. Are you going to the tour for USA? Sure. I don't know when, I don't know the day, and then, yeah, but, yeah, we gotta be go tour in USA. Could you give me your cutie smile? 굿나잇, 베이비, 썰. 스테이 해피 앤 아이 씨유 투. How are you? I'm really excited for tomorrow. Much better, I now understand. Okay. No, it's all mine. Tim, what are you doing? I'm eating the ice cream. The mint choco ice cream. 아빠 까발. Hello, my 사양. You will do great tomorrow, sure. 한국어 좀 해줘, 오라버니.
알았어, 네, 사랑둥이. 어제 날씨가 여기 진짜 좋았는데 엄청 더워, 진짜. 정말로, 아, 이게 해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오, 이게 햇빛이구나. 이러면서 진짜 좀 신기했어요. 너무 더워서.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도 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멤버들이랑 뭔가 엄청 막 탈진할까봐 걱정이 돼요. 너무 덥고 막 우리끼리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 정도로 할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대요요 아이시데루. 볶음 아이시데루요. 오늘 저희는 컨텐츠를 사진을 찍고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맛있는 밥을 먹었죠. 대용하다 곧 시험인데 응원해줘잉. 잘 치를 수 있습니다. 전 지금 이거 Q&A 보도록 할 건데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Q&A로 물어봐 주세요. 오늘 아, 뭔가 저희가 오사카에 와서 막 이렇게 저번 도쿄처럼 돌아다닐 시간은 없고 그냥 굉장히 빠르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걸 먹고 딱이 정도 스케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다 같이 운동을 갈까 했는데 밥을 먹고 저는 이제 또 마크랑 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서 그거 의논하느라 살짝 운동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요즘 집에서 턱걸이를 많이 하거든요. 턱걸이 하면 근데 너무 힘 빼면 힘드니까 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핑계예요. 하하. 'Was the tree fun? Yeah, it's super fun. 지금 와 벌써 11시 40분인데 저도 이제 앞으로 아 지금 오늘의 계획은 그냥 노래 들으면서 자려고요. 씻고. 'If you eat with Jaehyun today.' Yeah, we are eight today. Eight together. Please take care of yourself. Sure, don't worry. (웃음) 와, 이번 연도도 벌써 반년이 지나간 게참 신기하네요. 시간은 참 빠르고 정말 기다려주지 않는군요.
우리 집 고척에서 보고 반년째 못 보는 중. 우리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네. 생일에 싱가포르 가는 기분 어때? 잘하고 와. 아, 그쵸. 그쵸. 내 생일은 비행기에서 보내야 돼요. 뭐, 그래도 괜찮아요. 뭐, 이미 많은 생일을, 뭐, 멤버들하고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하고 많이 챙김 받았으니까, 이번 연도 생일도 좀 뜻깊은 것 같아요. 네, 또 생일 주에 싱가포르 팬분들을 만나러 가니까 또 그것도 나름대로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생일, 이제 이번 생일이 되면 만 나이로 스물 일곱이 되는 거죠? 아닌가? 아, 모르겠다. 아, 여덟인가? 아마도? 아, 일곱이구나. 아닌가? 아, 모르겠다. 태용아 도쿄 브이로그 기대해도 되는 거지. 아마 도쿄 브이앱 이전에, 아, 브이로그 전에 아마 제가 방금 좀 웃긴 질문을 봤어. 차마 말할 수 없어요. 일본에서 제일 좋은 거? 너무 많은데요. 일단 뭐. 편의점 아이스크림이 좀 맛있는 거. 아, 그리고 당고를 먹을 수 있다는 거. 너무 맛있습니다. 먹는, 제가 좀 그런 군것질을 좀 좋아해서. 형아, 일본 베라는 어때? 어제 그 아이스크림이 타로가 추천해줬던 건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베라 잘안 가거든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 메론소다도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또 먹고 싶었는데 그걸 먹지 못해서 사실 저 민트 초코를 산 거예요. 얍. 오사카에서 크리코상 봤어? 아직 안 봤어요. 아직 저는 못 봤어요. 태용아, 뭐 먹었어? 제일 맛있는 거 말해봐. 당고. 정말 사랑받는 존재들이고 응원받는 존재들이란 거를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밀리거나 좀 많이 빠그러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있는 일들에 집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응원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이 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라이브를 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뭐 그쵸? 앞으로도 앞으로도 우리 재밌게 열심히 해봐요. 물론 저도